마달못된 음식 그 화가 났어? 아니 하와이안 피자를 없앴다는 게 나는 화가 나. 지금 어디가? 저희는 쭈꾸미를 먹으러 갑니다. 배고파 진짜. 누가 준비 개 오래 하는 바람에 저는 지금 백가죽이 등에 붙었어요. 근데 오늘 정말 그동안 너무 먹고 싶었다. 쭈꾸미를 먹으러 갈게요. 운전하세요. 예의 바릅니다. 지금 운전 좀. 길이 험하잖니? 내가 오늘 하늘을 찍어줘야겠어. 아 그래. 뭐 어떤 거 하자고? 밥값 내기? 밥값 내기, 디저트 내기. 알았어. 이긴 사람이 먼저 고르기. 안 움직여. 가위바위보? 야 다시 해야 돼. 가위바위보. 왠 줄 알아? 여기 하면 안 보여. 좀 빨리 해. 안 움직여. 가위바위보? 진짜. 무한찌네 무한찌. 어디없어? 가위바위보 더럽게 못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. 나 디저트 낼래. 디저트? 그래 알았어. 내가 밥값 낼게. 예스! 나 밥값 내고 싶었는데. 망치지. 진짜. 야 어떻게 동생한테 밥을 내게 해. 짜잔. 짜자잔. 어 그래도 돼. 나도 오이 빼야지. 국물도 오직 젓가락으로. 맛있겠다. 맛있어. 어우 노래 잘한다. 꼭놀아야지. 아 배불러. 우와 야 여기 완전 가까이서 찍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. 와 진짜 예쁘다. 벌 있어 조심해. 벌? 우와 이뻐. 짜라란. 이거 벚꽃 아니지 않아 근데? 아닌가? 벚꽃인가? 언니 여기 서봐. 내가 찍어줄게. 어 예쁘다. 언니 그쪽 팔 가방 좀 팔 좀. 나쁘지 않은데? 너도 한번 찍어줄게. 나 로제처럼 찍어줘. 로제? 로제 딱 얘기하는 거야. 아 배불러. 저는 집에 왔습니다. 짜라라라란. 짜잔. 여러분 제가 요새 아주 공들여 키우고 있는 다육이랑 선인장인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얘가 지금 쟤는 죽은 것 같아서 조금만 해. 그래서 최대한 살려보려고 요거를 좀 잘라서 다시 분갈이를 해줄 거예요. 얘 요 녀석은 통통한데 자 요 녀석 가지고 내려갑시다. 짜자잔. 여기는 엄마의 텃밭인데 흙이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선인장이 분갈이를 하겠습니다. 흙을 여기다 넣어요. 안 돼. 돌멩이 하나라도 놓칠 수 없어. 아이고야. 얘를 어떡하지? 조금 부리긴 하지만 쓰레받기에다가 흙을 모아줘야겠어요. 으악. 이거 어떡하지? 내 손으로 하면 까짓 바뀔 것 같은데. 으악 징그러. 이게 뭐야? 너무 좀 그렇다. 이놈도 이거 잘라줘야 돼. 반동가리만 남기겠어. 우와, 핵심기. 무슨 오이처럼 이렇게 됐어요. 단면. 미안하다. 괜찮지? 차라리 고맙지? 요 녀석.
그는 좋은 선인장이었습니다. 이 녀석들은 버릴 거. 와, 저 까만색은 정말 충격적인데? 이 까만색 무슨 진액같이 되게 징그러워요. 에일리온 같아요. 재밌다. 이래서 식물 키우나 봐요, 근데. 이번에 요 녀석들이 이렇게 된 거는 제가 물을 너무 많이 줬어요, 보니까. 저 옆에 있는 그 다육이랑 비슷하게 물을 줬더니 얘들이 썩어버렸더라고요. 이 뿌리가 내릴 수 있을까, 얘네들이? 정말 의문이다. 왔어! 너희들은 거름이 되라. 얍. 짜잔. 여러분, 얘 진짜 한 요 정도 많은데 완전 납작해졌어요. 머리통밖에 안 튀어나왔어요, 이제. 하여튼, 저는 이제 오늘 해야 하는 건 다 했어요. 이거를 먹을 거예요. 간식 타임. 짠. 아이스 꽃감. 냉장고에서 해동시킨 거랑,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. 아니, 원래 그 편의점에 불닭맛 붕어 싸만코가 나왔대요. 멘붕어 싸만코라고 불닭 소스가 들어가 있대요. 그거 진짜 너무 궁금해서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진짜 편의점 한 네 군데 돌아다녔거든요. 없더라고.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. 아직 저희 동네는 안 들어왔어요. 올라가서 봐줘야지. 유튜브 용 영상을 찍으면서 유튜브를 또 보고 거의 유튜브에 중독된 삶이다. 저도 이제 제 또 채널에 올라갈 영상을 편집을 할 거예요. 아 진짜 무한의 굴레고만. 잘 자라라. 저는 이제 낮잠을 조금 잘 거예요. 사실 지금 6시라서 낮잠의 개념을 벗어나긴 했는데 너무 졸려서 자야 될 것 같아요. 이거 켜고 자자. 분위기가 아주 좋은데 아이고 안녕. 이제 진짜 편집이다. 짜라란. 동생이 선물 받아서 집에 있는 시리얼인데 약간 그 시나몬? 계피맛 나는 시리얼이에요. 네모나게 생기고 얍.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. 저는 눅눅청이라서 약간 묵혀뒀습니다. 오늘 집에 아무도 없어요. 동생은 아까 저랑 놀다가 서울로 학원 갔고 이따가 저녁에 와요. 엄마랑 아빠는 두 분 다 밖에서 오늘 일이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저 혼자 집에서 밥을 먹게 됐습니다.
그래서 오늘은 그냥 귀찮으니까 시리얼이랑 단백질 쉐이크를 먹었어요. 뭐지? 이상하네. 엄청 맛있는 느낌도 아닌데, 근데 이 식감이 좀 약간 좀 재밌고, 시나몬 맛이 나쁘지가 않아. 아, 40분! 빨리. 여러분, 저는 동생을 데리러 갑니다. 여러분, 저는 동생을 데리고 드라이브를 조금 하다가 집에 들어가려고요. 지금은 11시가 다 돼갔지만 역시 드라이브는 밤이 짱이에요. 옛날에는 진짜 3, 4시? 뭐 이때 새벽 드라이브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그때 많이 다녔었는데, 근데 이제는 체력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밤새는 것까지는 절대 못하고, 이제는 그냥 동생 데리고 오면서 드라이브를 하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도착했어? 지롱아, 어? 우리 드라이브 할래? 좋아. 너가 운전할래? 그래. 숨소리 개 웃겨. 안녕 주호씨. 안녕. 오늘은 수업 재밌으셨어요? 네, 뭐 배고파요. 배고프시다고요? 선생님 어떻게 맨날 배고파요? 그게 말이에요. 뭐 먹을래?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없나?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? 언제 오랜만에 그렇게 봤을지. 이렇게 또 왜 그래? 잠깐만. 공포의 운전이 시작된다. 여러분 꽉 잡으세요. 나 완전 아까 완전 개꿀 잠잤어. 왜? 낮잠을 3시간 잤단다. 적당히 잤네. 기분 좋아. 갑자기 기분 좋아. 자기감 느꼈는데. 지금은 무덥다구. 언니 우리 간단하게 뭐 먹자. 뭐 먹고 싶은데? 약간 빵 먹고 싶어. 빵? 빵집 닫았겠지 근데? 빵 닫았을 것 같아. 그래봐야 햄버거? 햄버거 말고 없냐? 햄버거 말고. 아니면 시켜 먹던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편의점? 아니 공지청 가서 우리 라면 먹을래? 나 근데 이 바지 이러고 왔는데 괜찮아? 너 안 창피하면 나 갈래. 언니 난 괜찮지. 짠. 그래, 어디 봐봐. 그냥 연한 쌀국수 아니지. 그냥 진짜 강한데? 레알 쌀국수. 와, 역시 밤에 보는 벚꽃이란. 미쳤다리. 저희는 이제 집으로 갑니다. 집을 안 갈 건데 나.